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미성년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16살 B양과 성관계한 혐의, 지난해 2월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왕 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찰과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쇄살인 범행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춘재는 어제 진범 논란을 빚은 8차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나와 14건의 살인과 34건의 성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피해자와 마주치면 범행했다고 밝힌 이춘재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며 허점투성의 수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범행 뒤에 사건 현장을 은폐하지 않아 수사가 조금만 진행됐다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것으로 기억되는 시계를 가지고 다니다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었다고 말하니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수사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까지 만들어낸 당시 수사팀은 현직을 떠난 상태라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어제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화장실을 포함해 13제곱미터, 4평 남짓한 크기로 TV와 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미결수 때와 처우도 달라집니다. 미결수는 하루 한 번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누고 접견 횟수를 제한합니다. 또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79세 고령인데다 당뇨 같은 지병까지 있어 노역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동부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다만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 부족하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30대는 불교계가 개신교를 상대로 신자들이 절에 불을 지르지 못하게 적극 단속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찰 수진사가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각 한 동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로 보이는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인으로 인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항일암 같은 천년 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신교단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이런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가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